인생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까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 소환 얘기로 내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나 성추행 당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묵묵하네. 되게 묵묵하네. 성함이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을까? 잠시만요. 본인 사주를 보면 홀연단식을 본인 혼자 해. 아이도 안을 수 없고 남편의 자리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흩어지고 본인을 옥죄는 그런 사주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옆에 있다면 버거운 거야. 본인이 해결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떤 판단도 못 내리는 거야. 본인 사주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도 의심을 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라면 인두껍을 쓰고 그런 멍멍이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이런 걸 해.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병들대로 병들고 아플대로 아파서 본인이 지금 형국이 어떠냐면 그냥 팔팔 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감당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본인은 사주 자체가 신가물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신의 기운이나 신의 그늘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아픈데, 가장 나의 아킬레스를 건드려요. 본인한테 있는 가장 아픈 게 뭐야? 아이들. 그 다음 힘든 게 뭐야? 금전.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직장?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건강 상태든 모든 게 온전하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본인 나이로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겠지. 그런데 아이들이 평생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까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 소환 얘기로 내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건 공포지. 지금 본인 자식들이 그래, 아이들이. 저희 큰애가 기립성 소혈압에서 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운동도 하고 하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근데 괜찮아질 여지도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걔를 돌봐야 돼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려고 해도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그게 맥박이 떨어져서 절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은 쇼크가 제일 무섭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인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유들이 있고 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한 아이 말고 그 한 아이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분명히 빼주고 벗겨줘야 돼. 상처가 지금 옅어지는 것 같아도 옅어지지 않아. 근데 그건 뭔데? 나 성추행 당했어. 몇 살인데? 9살. 아까 그럼 내가 줄줄이 얘기했던 인두껍을 썼다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당했다는 게 그게 이거야? 친아버지한테. 너가 기억을 해? 알아요. 그치? 어머, 어떡하니. 아이, 더 힘들어 하고 분리불안이 있어서 저한테 직접 많이 하고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분리불안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5년형 받았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출소를 해서 같은 지역에 사니까 제가 그거를 다른 데로 벗어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쓸 수 있는 욕이 있다면 정말 모진욕을 다 갖다가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양반이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씨가 알아야 되는 건 있어. 뭐냐면 본인은 아이들의 보호자야, 맞지? 보호자야. 본인이 이제부터는 본인이 고집을 세우고 난 안 해, 난 이건 좋고 난 이건 싫고 이게 아니야. 본인이, 맞아요. 본인이 왜 이런지 무슨 영문인지를 알면 본인이 덜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 덜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씨는 말 그대로 신의 가물이 역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서 오는 모든 환란들이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나처럼 무당이 되란 얘기가 아니야. 아이들하고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 신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학 공부든 글로 풀는 거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남 앞길에 대해서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아이들의 이 바람이 기운들이 자리를 잡아요. 신내림을 받아야 돼. 방울부채를 나처럼 들어야 돼. 이것도 단계 단계가 있는 거야. 한 발에 훅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여건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학 공부는 본인이 공부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본인이 앞으로 쭉 갖고 갈 수 있는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안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을 얻고 찾았으니 그 답을 향해서 가면 막막했던 벼랑 끝에 서 있던 내가가 아니라 지금 벼랑 끝에 나무자락에 매달려서 아이들 손 잡고 있는 거야. 한 손으로 애들 둘을 잡고 있었던 형국이었단 말이야. 그건 버티기가 쉽지 않아. 바람 한 번에 나뭇가지 꺾어지면 그냥 끝인 건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마주 서면 돼.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큰 용기를 내서 왔는데, 먼 거리 왔는데, 응? 이제 좀 한바탕 울고 나니까 나도 마음이 좀 내려선다. 감사합니다.